점점 추워지는 날씨에도 아랑곳 않고 어디론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들. 승화 씨 그렇잖아요. 하시는 거예요?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여기도 반짝 저기도 반짝 너무너무 반짝반짝거려서 눈구강을 하기 아주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우리 이거 보러 부산에서 왔습니다. 여기 지금 예. 출연하여 어디길래? 우와! 오.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오감만족 겨울여행지. 빛과 황금이 가득한 우와. 곳으로 지금 바로 떠나볼까요? 대박. 추운 겨울이면 더 뜨거워진다는 나들이 장소. 어딘가 했더니 광명동굴입니다. 더 춥지 않아요? 들어서자마자 화려한 불꽃들이 반겨주고요. 그러게 동굴 추울 것 같은데. 네. 이뻐요. 여기는 또 겨울인데 지금은 따뜻하고요. 따뜻해요? 네? 따뜻하다고요? 어떻게 그래요? 광명동굴은 1년 내내 12도에서 13도, 땅속으로 275m나 파고 들어가 겨울에 따뜻합니다. 와. 그런데 총 길이 7.8km의 동굴이 어떻게 도심 한복판에 생긴 걸까요? 그러게요. 광명동굴은 일반 석회암 동굴이 아니라 1912년부터 72년도까지 금운동 아연을 채굴했던 광산이었어요. 하루 최대 250톤의 광물을 캐던 이곳은 문을 닫은 후에 새우젓 저장고로 쓰이다가 2011년 새로운 문화역사 관광지로 화려하게 변신했는데요. 진짜 화려해요. 그야말로 폐광의 기적입니다. 이야, 전기가 이렇게. 진짜 볼거리는 지금부터. 갑자기 전등이 꺼지고 동굴 벽면에 펼쳐지는 레이저 쇼. 이야, 빛을 이어가는 지구를 구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내용입니다. 정말 아름답지요? 신기하네요. 나 엄청난 일이 난 줄 알았어요. 말 같은 거, 교환 같은 거가 나오니까요. 무서워. 오, 진짜. 하니까 뭔가 이렇게 진짜 다가오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몰입되고. 처음 봤어요. 환상의 세계에 들어온 것 같으럼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 눈이 번쩍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어떤 느낌? 야, 한글 향이네. 진짜? 오. 긁어가, 긁어가, 긁어가. 온통 금으로 뒤덮인 동굴. 과거 황금을 캐고 날랐던 길을 재현해 황금색 칠을 한 거라는데요. 아, 어우 깜짝이야. 오, 이거 다 긁어, 긁어, 긁어. 우리 집에다가 이거 붙여놔.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거. 힌트예요. 아이도 어른도 황금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신기하지.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있었다는 게 정말로 신기하지. 탁 깨가지고 가져가고 싶지. 같은 마음이죠. 실제로 전문가들은 많은 양의 황금이 동굴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추정한다는데요. 진짜요? 그래서인지 금을 주제로 한 폭포부터 보물의 방까지 번쩍번쩍합니다. 가야겠네요. 망치 들고 갑니다. 황금 동굴에 아주 자랑거리가 많은데 황금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 황금의 끝판왕, 황금 물고기.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황금 물고기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오, 안에 수족관도 있고. 선생님, 네. 혹시 여기 황금 물고기라는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 어디세요? 저쪽에 보시면, 뒤에 보시면 있습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 황금 물고기 발견! 오, 오. 살아있어요. 살랑살랑 우아하게 헤엄치는 황금 물고기. 우와, 정말 꼬리부터 진짜? 머리까지 모두 황금색이네요. 우와, 금빛 영롱해라. 물고기는 금룡이라고 중국의 황제들의 관상어였다고 우와. 합니다. 이 물고기를 보시면은 부와 복을 받으실 수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온 김에 소원도 빌어봐야겠지요. 한 명 더 남아. 우리 복귀해 줘 제발. 다 잘 될 거예요. 이곳에서는 큰 바위 아래 흐르는 물인 안반수를 사용해서 물고기 50여 종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국내 최초로 만들어진 동굴 속 수족관이랍니다. 이야, 멋져요. 어? 왜 누워서 가죠? 이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 크기의 용 전시물은 물론 신비로운 지하 호수까지 있다는 사실. 거기 진짜 많아요. 거기에 하나 화려해. 더 향기로운 와인도 있습니다. 세상에. 국내에서 만든 와인 170여 종이 모두 모였다고 하는데요. 오, 차 놓고 가야겠네요. 포도뿐만 아니라 복숭아, 비파, 오디까지 와인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야, 우와.
아, 너무 맛있어요. 아이고, 동굴 그렇습니다. 구경을 왔는데 와인도 있고 또 시음할 수도 있고 살 수가 있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살 수도 있고. 다음 주엔 멋진 와인 축제도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해도 좋겠지요. 빨개져서 가야겠다. 추운 겨울 따뜻하고 멋진 광명동굴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